이제 그 교원 양성과 아울러서 아마 이제 현직 연수도 결국은 현장 선생님들을 위해서 필요할 텐데 이 연수의 문제점, 나갈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우리 조현희 선생님 말씀 듣고 가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사를 개혁의 주체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네. 교육이 나아가는 방향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교육 당국에서는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보는 형태로 연수가 진행되고 있는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네. 여전히 주입식으로 지금 교사들은 학생들한테 열린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사들을 가르치는 그런 연수는 상당히 주입식으로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교육청에서 내려오는 그런 식의 어떤 그 연수보다는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동료들과 뭐 소모임을 구성하고 토론을 통해서 내 수업이 나는 이런 게 고민이었어. 이게 어디서 막혔어? 그러면 옆에 선생님이 난 이렇게 해보니까 이게 됐어. 이렇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뭔가 팀플레이가 되면서 네. 교육의 역량들이 넓혀가고 그런 내용들이 수업 속에 녹아가면서 이렇게 가는 지금 이런 모임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예, 예, 예. 왜냐하면 학생들의 요구나 학부모들의 요구도 그 이상의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교사들도 변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자발적 모임들이, 소모임들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청의 지원, 네.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지금으로서는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우리 박재인 선생님, 어때 이런 지원 이루어지고 있죠? 어떤가요? 반반인 것 같습니다. 이어지고 있으면서 뭐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대표적이겠죠. 근데 아직까지도 좀 형식적인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 저는 연수에서 좀 온라인 연수에 대한 부분을 한번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연수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프레임 수, 초수,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되는지 등등을 내려주면서 우리도 교사들을 바꿀 수 있는 연수를 기획해보자라고 하지만 거기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제안하고 싶은 게 열린 플랫폼 형태로 나도 만들어서 올리고 이거를 보는 사람들도 연수를 이수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해 줄 수 있게. 젊은 선생님들이라고 해서 연수를 무조건 기피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연수들은 찾아가서 듣고 또 만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연수에 대한 패러다임도 바꿀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예비 교사들도 초대를 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예비 교사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 있죠? 네, 안녕하세요. 네. 국어 임용과 뭐 임용 준비 중인 오혜린입니다. 아, 네. 자, 교사를 꿈꾼 이유가 뭐였을까요? 저는 일단 청소년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요. 청소년에게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는 직업이 교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네네. 네, 그래서 청소년들이 어떤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에서 청소년을 돕기 위해서 교사를 꿈꿨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꼭 제가 면접 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에게 뭐 나는 모태 초등교사였다 이런 애들도 1학년 와서 사는 거 보면 전혀 거리가 멀더라고요. 혹시 늘 시중에 생각하듯이 네. 뭐 안정적이고 대우도 좋고 뭐 이런 점은 없었나요? 안정적인 점이 분명히 물론 좋은 점이 있지만 저에게는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컸던 네. 것 같습니다. 네, 합격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농담이고요. 오늘 토론 들으면서 교사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가요? 걱정이 더 커졌나요? 아니면 기대가 높아졌나요? 근데 저는 아무래도 학교에서 이론을 중심으로 배우다 보니까 어떤 현장에서의 사안들 이런 것들을 듣는데 굉장히 준비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예비교사로서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앞으로 교사는 사실 교실의 관리자나 교육 서비스의 제공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교사가 좀 더 주체적인 수업을 하셨으면 좋겠고 다양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교사의 자율성을 좀 존중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 예비교사 말을 들어보면 정말 우리나라 교사 자원의 질이 높다 이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다 부러워하고요. 저희들이 현직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조금만 더 동기를 부여하고 자기의 전문성을 발휘할수록 있도록만 한다면 지금도 물론 우리가 세계적으로 뛰어난 교육이지만 훨씬 더 앞서갈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방송이 끝날 때까지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샵 004로 여러분의 의견 보내주십시오. 또한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이 바라는 교사의 역할은 무엇일지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교육은 실은 선생님 학교만의 책임이 아니죠. 원래 1차적인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부모, 지역사회, 학교 이 세 마리의 말이 끌어가는 삼두마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이제 그 안에 그 교육의 한 주체로 학생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학생, 학부모, 교사 이렇게 삼주체가 힘을 모을 때 교육은 변화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기에서 그러면 우리 패널 분들께 학생, 학부모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지 우리 김희경 교수님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학부모님들께 좀 당부를 하고 싶습니다. 네네. 네,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이 세상도 되게 변하고 학교도 변하고 교육도 변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가졌던 굉장히 오래된 가치관과 패러다임을 변화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제 기업에서 채용을 할 때도 다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고 실제 오늘 저는 아침 일찍에도 오늘 포럼이 하나 있었는데 네. SK 상무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던 스카이 학벌이 중요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도 학부모님들은 여전히 거기에 매여 있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반드시 본인이 이루지 못했던 꿈 혹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이들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계속 강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러는 사이에 아이들이 정형화되고 왜냐하면 저도 그 우리 대학생들하고도 면담을 많이 하는데 아이들이 꼭 우는 부분들이 있어요. 한참 네. 면담을 하면 마지막에 눈물을 터뜨리는데 그 부분은 항상 저는 너무나 우리 부모에게 자랑스러운 아이가 되고 싶어요.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싶어요. 근데 네. 그게 안 되니까 아이들이 그걸 숨기면서 왜곡되고 이제 그런 반응을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정말 말로는 우리가 하는데 개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자녀의 성공 방정식이 꼭 정말 학벌과 학력과 이것에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정말 아이의 창의성을 키워주고 있는 그대로의 아이들을 받아주려는 노력을 한다면 정말 그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계에서는 훨씬 더 잘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네. 또 우리랑 걔네들이 생각하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요. 근데 네. 그걸 이해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학부모 교육도 참 필요하고 학부모에 네. 대한 끊임없는 참 계도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을 들을 때 제가 좀 답답한 게 늘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학부모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교수님께 죄송한데 네. 혹시 자녀가 네. 엄마 나 고등학교 안 갈 거야 아니면은 뭐 이렇게 나오면 어떠신가요? 뭐 그래 나 너 존중. 자녀는 하나밖에 없었고 다 키워서 이제 네. 가정을 해본다면 저도 그건 굉장히 어려운 선택일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래도 한 가지 저는 교육학자로서 한 가지는 제가 봤던 게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는 네네. 계속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단점을 지적하지 않고 칭찬을 하려고 네네. 하면서 키웠는데 굉장히 많은 인내가 필요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다른 부모님들도 제가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네네. 어쨌든 우리 자녀를 조금 더 있는 그대로 바라보았으면 네네. 그리고 그 내가 잘 바라본 것의 결과는 10년, 20년, 30년 후에 나타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잘 될지 잘못될지. 그러나 그 아이의 행복을 내 생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어디 우리 조연희 선생님 말씀 들어볼까요? 그 다음에 선생님으로 가겠습니다. 네. 먼저 선생님 먼저 아니요. 제가 또 생각할 네. 시간을 좀 갖고 아 네.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하신가요? 네, 네. 네. 선생님께서 네, 이제 박희선 그, 선생님 네. 먼저 네. 학부모들 얘기를 하셔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아 네 학부모들도 전부 다 아이를 맨 처음에 이렇게 낳아서 키우면서는 정말 내 아이를 아주 자유롭고 창의적이고 아이가 원하는 대로 아이가 이제 재능이 있는 부분을 잘 도와주면서 아이가 성장하기를 바라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학교에 아이를 보내서 내가 학부모라고 하는 존재가 되고 나면 이 경쟁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진짜 내 아이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선생님 말씀처럼 나 대학 안 갈래라고 했을 때 얘가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사회에 나가서 얘가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임금 조건이라든지 노동 조건이 과연 그러면 학벌과 학력과 이런 걸 다 무시하고 그 사회에 나가서 아이가 온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는가 하는 문제에 부딪히니까 네. 학부모들이 학력과 학벌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모든 학부모들이 다 스카이캐슬에 있는 학부모들처럼 내 아이가 그렇게 커나가기를 바라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거든요. 그것은 학부모 개인이 그렇게 아이를 키우지 말아라. 그 아이를 좀 자유롭게 내버려 둬라. 아이가 갖고 있는 재능대로 키우세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이 사회의 노동 조건과 네. 그 입시 제도가 갖고 있는 병폐가 같이 동반돼서 좀 해결되지 않으면 그걸 학부모 개인에게 그렇게 아이를 키워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저 말씀 들으셨는데 어떠신가요? 주변에서 이미 그렇게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키우셨고 원했지만 아이들이 따라오지 않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은 학부모님들이 못다 이룬 본인들의 소망이고 우리 개발 세대들의 소망이고 선진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제가 예를 좀 들어볼까요? 제가 우리 대학생들에게 너희들은 너희가 45세쯤 됐을 때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 것 같니? 그러면 아마 상상 못하실 거예요. 저는요 최소한 슈퍼카 타고요. 자가용 제트 비행기가 있고요. 그리고 5개 국어를 자유롭게 하면서 저는 그야말로 개발도상국 다니면서 그들을 도와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단 한 명도 제가 돈을 벌어서 어찌어찌 해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오케이 너는 공부만 잘하면 돼. 너는 공부만 잘해서 좋은 대학 가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무라기 전에 사회 시스템이 그렇다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걸 늘 우리가 비난하면서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 애들은 계속해서 그 부모와 자기의 그 갭 사이에서 애들이 원하는 것은 뭐 하버드 가도 애들이 하버드를 거기서도 막 하버드 얘기 나오지만요. 네. 그게 행복하지도 않고 또 그게 그 아이의 미래를 보장해 주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네. 정말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편으로는 부모들이 이 사회가 더불어 살 만한 내가 실패하더라도 꿈을 쫓아가다가 안 되더라도 네 생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노력도 하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아이들에게 어찌한다면 좀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도 숨쉴 여지를 주는 이제 이런 좀 조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네요. 우리 조혜연희 선생님 이제 준비되셨나요? 네. 네. 학생들에게 당부한다라는 표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이 말씀하셨듯이 입시라든지 미래가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이런 현실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뭘 당부하겠습니까? 그저 어떻게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닭이 뭐냐 달걀이 면제냐 이런 차원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학교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사회는 좀 부족하고 너무 힘들지만 우리가 살아갈 세대는 좀 더 멋지게 우리가 함께 만들어 봐야 되지 않겠는가 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또 우리 미래는 또 더 나은 미래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갖고 있어서 좀 같이 교사들은 학생들을 정말로 마음으로 좋은 교사가 되고 싶어하고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선생님들과 함께 교감하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미래는 더 좋을 거야 지금보다. 네. 그래서 이런 희망을 갖기를 학생들에게 좀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네네. 학부모님들한테는 두 분 말씀 다 동의가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교사들도 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학부모님들께서도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청소년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함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같이 동반자 관계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박정현 선생님 듣고 선생님께 하나 잠깐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네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극히 당연하고 또 동의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사람들은 교사들이 열정이 없다.
뭔가 사명감도 없다.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치지 않고 뭔가 냉소적이고 이기적이다. 그런 말들도 많이 하는데 실제 현장에 계시면서 많은 선생님을 접하시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많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열정을 갖고 아이들의 성장과 미래에 대해서 관심 갖고 적극적이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가요? 글쎄요, 이게 유유상종이라고 하나요? 제 주변에는 정말로 열정을 갖고 학생들한테 어떻게라도 하나라도 더 이렇게 해주려고 마음 졸이고 이렇게 같이 막 퇴근해서도 모여서 또 연구하고 활동하고 전교조 선생님들 중에는 제가 아는 선생님들 많고요. 또 제가 있는 학교,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정말 자랑하고 싶거든요. 네네. 어느 한 분 이렇게 나태한 분이 안 계세요. 정말 네. 성실하시고 열심히 하시려고 하고요. 저는 이제 제 주변에 있는 교사들은 그렇습니다. 물론 알겠습니다. 아주 극히 일부분 약간 우리의 보내기는 좀 그런데라고 생각되는 선생님이 있기는 해요. 네. 그러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제 아이를 정말 맡기고 싶은 정말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정현 선생님. 저희 단체도 홍보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좋으신 분들 참 많으시고 한 17만 명 정도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왜 예서 엄마가 김주영 선생님을 드릴 수밖에 없었을까를 생각해봤습니다. 네. 스카이캐슬이 하도 이슈가 돼서 이제 호기심 반으로 보기 시작했는데 끝까지 거의 뭐 정주행을 했는데요. 우주가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이것도 궁금했지만 도대체 학교는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는가를 유심히 봤는데 학교는 정말 배경일 뿐이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현 주소를 정말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근데 드라마를 보면서 저 스스로도 좀 놀랐던 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딸아이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김주영 선생님 같은 분을 모셔와야 되나? 라는 생각. 그러니까 저도 오늘 지극히 교사 중심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지만 또 다른 부분에서는 학부모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네네. 발견한 게 내 아이의 문제로 오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그런 한계에 부딪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약간의 기대를 조금 낮추는 방법, 그리고 선생님들도 물론 자정을 통해서 더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네.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뭐 불쌍하고 참 힘들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좀 더 알아둬야 될 것은 지금 뭐 인권도 중요하고 자율도 중요해지는데 우리 아이들이 꼭 배워야 되는 것이 정말 그 민주시민사회에서 책임에 대한 부분을 놓치면은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해보게 됩니다. 너무 한쪽으로 인권에만 경도된 것은 아닌가라는 좀 우려가 좀 되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강압적인 통제나 이런 거를 다시 부활하자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고 네네. 적절한 책임과 또 그에 맞는 권리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서로가 다 사실 교육하는 사람들이 어떤 경제적 이익을 보기 위한 게 아니라 모두 아이들의 오롯한 성장을 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서로 조금씩 이해하는 풍토가 중요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학생 얘기가 나왔는데 마침 우리가 늦은 시간이지만 방청석에 지금 학생들을 또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송파구에서 초등학생들에게 기초학습을 가르치는 봉사를 하고 있는 보인고등학교 예비교사 동아리 부장 김승준입니다. 아, 고등학교 예비교사 동아리가 있네요. 네. 뭐 회원은 많나요? 20명 정도 되는 회원입니다. 한 학교 상당히 많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바라는 선생님 어떤 모습인가요? 학생들이 바라보는 선생님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수업을 잘 가르쳐서 성적만 올려주면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과 학생 간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 끈끈한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정서적인 지지가 되어줄 수 있는 선생님의 모습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엔 학부모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부모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에서 온 이준이라고 합니다. 네. 네. 학부모님께서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교사상. 난 이런 선생님이 좋다. 아무래도 아이들을 사랑으로 지켜봐주고 또 개개인을 아이들이 좀 많지만 잘 교감해주는 선생님이 학부모 입장에서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사랑과 교감을 네. 갖춘 선생님. 그럼 그런 선생님이 되려면 좀 이런 점들을 좀 더 준비하고 도와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선생님께서
이제 뭐 준비하시는 것도 뭐 좋은데 요즘에 보면 아무래도 아이들이 입시 문제 때문에 선생님들하고 관계에서 부담감이라는 게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원활하게 소통하는 게 좀 떨어지지 않나, 아니면 아이들을 좀 선생님들이 예, 품어주기가 입시 문제가 여러 가지 부담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교감하고 사랑하는 선생님도 필요하고 네. 한편으로는 입시도 좀 잘 준비해 줬으면 좋겠고 네. 이 선생님들 보통 힘들 게 아니겠다 이런 생각이 어떤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가 학부모와 학생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우리 패널 중에 뭐 특별한 첨언은 없으신가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조인희 선생님. 이 학생과 학부모 말씀 들으시니까 어떠신가요? 아까도 뭐 말씀도 드렸고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은 이제 많은 걸 요구하시잖아요. 근데 교사가 혼자 그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면서 학생들에게 골고루 사랑도 주고 또 미래 사회에 살아가기 위한 여러 역량들 이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교사가 학생들의 성장을 도와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걸로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희경 씨. 네, 저는 학교에 너무나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는 도대체 학교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네, 네. 우리가 과거에는 학습하는 것, 배우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정서, 사랑, 또 집에서 엄마도 사랑해주지 않고 엄마가 아침밥도 안 주면서 아이들은 학교 가서 밥도 먹어야 되고 사랑도 받아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교는 가장 무엇을 해야 하는 조직인지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널뛰기를 저는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 대해서 이 학교가 무엇인지 한번 좀 더 그 본질적인 기능을 좀 정립하고 그것에 선생님들이 조금 전념할 수 있도록. 학원은 그래서 잘 되잖아요. 그냥 학원은 그냥 점수 높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학교는 다 줘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특히 외국 학교하고 비교해보면 한국의 선생님들은 그야말로 멀티플레이어예요. 온갖 것들을 다 하셔야 되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다 하도록 기대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회의감이 가끔 듭니다. 우리 김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학부모 대표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학부모들은 아이가 나 오늘 엄마 학교 가고 싶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가장 듣고 싶어해요. 네, 학교 가서 너무 즐겁고 재미있었어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아이가 학교에 가서 즐겁다는 얘기는 선생님하고 또 친구들하고 지내는 게 좋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단순해요. 학교에 선생님이 내 아이를 좀 따뜻한 눈으로 한 번 더 쳐다봐주고 뭐 잘했다고 격려해주고 그럼 어디에 뭐 재능이 있는 것 같으면 뭐 그쪽으로 좀 더 열심히 해보라고 칭찬해주는 그런 걸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네. 학교의 선생님들한테 요구하는 것이 과한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건 교사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소양이 아닐까. 그래서 어쨌든 2015 교육과정에서도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의사소통과 인간관계잖아요. 네. 선생님이 되시는 분들은 그런 적어도 인간관계나 의사소통에 있어서 그 학생들하고의 관계를 어려워하는 사람은 교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네. 하고 있어요. 네, 우리 박정현 선생님 어떻게 들으셨나요? 많이 자성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아까 학부모님과 학생 이야기에서도 공통된 키워드는 교감인 것 같습니다. 다 그렇게 노력할 마음과 열정들이 있을 거라는 전제를 일단 갖고 좀 오늘 본의 아니게 당국을 많이 비판하게 되는데 네. 좀 일방적으로 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례를 좀 들어드리면 자유학기가 지금 2019년부터 전체 학교에 자유학년제로 적용이 됩니다. 근데 모델로 삼은 학교가 이제 아일랜드의 학교인데요. 제가 네. 아일랜드를 한번 가서 직접 자유학기를 창시한 교수님하고 면담을 했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못 알아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한국은 도대체 자유학기가 이루어지느냐 한다 그랬더니 몇 학교냐고 묻더라고요. 우리 다 한다 그랬더니 반문을 한 것이 노스코리아냐 아니다 사우스코리아다 그랬더니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우리는 법으로 만들고 다 한다. 근데 아일랜드에서 실제로 37년이 걸렸고요. 네. 지금 현재도 30%의 학교밖에 못하고 있고 여전히
의문점이 남는 제도인데 우리는 이렇게 전 세계의 좋은 제도들을 가져와서 그냥 뿌리는 거죠. 네. 이렇게 하다 보면 자유학기 한 개의 업무를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업무를 담당하신 분들만 사실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그냥 뭐 체험한다라고 좋다고 이제 가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어떤 시간을 뺏겨서 정작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할 시간은 뺏기는 것은 아닌가라는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네. 부디 좀 숙고하고 줄이는 것도 방법이다. 그 지금 이제 좀 현장에 적합한 이런 교육 정책을 만들려면 결국 교사가 개혁의 주체가 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위한 방향으로 교사의 법제화랄지 또 아니면 학교나 교육청 교육부에서 정책 형성할 때 교사가 주체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을 허용한다든지 뭐 이런 게 언급이 되는데 이 교사들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를 해야 되고 또 그럴 때 권한이 따르면 또 책임이 따르잖아요. 이건 어떻게 물어야 될지 말씀하신 김에 조금 더 첨언하시겠습니까? 이제 교사에 대한 부분이 좀 되게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풍토가 그래도 그 공감하시겠지만 많이 바뀌었습니다. 민주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정책이 결정되고 이제 일부에서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과 좀 대립각을 세우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그분들의 위치에서 하시는 가장 큰 역할은 이제 책임에 대한 부분을 물고 가거든요. 그래서 네. 단위 학교에서는 지금과 같은 체제가 조금 더 개방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네. 더 중요한 거는 더 상위에서 정책을 정할 때 네. 일선 교사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 학폭법 개정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네. 학폭위가 사실은 단위 학교에서 가장 힘든 업무거든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경찰 역할도 선생님이 하죠. 그리고 검사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화해도 시켜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행정문서 처리하고 가보면 아이들은 해맑게 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러한 어떤 상황들 속에서 당연히 피해 학부모님들, 가해 학부모님들이 수긍할 수가 없는 거죠. 객관성도 없다라고 네. 판단이 되고요. 이러한 어떤 기구를 교육청으로 이관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환영할 부분인데 교육부 장관님께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조금 더 경청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유보의 입장을 좀 밝히시더라고요. 그런데 네. 이런 부분을 어떤 정책으로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제 아이들과 부대끼는 교사들의 이야기를 분명히 청취하셔야 되거든요. 네, 네. 네 이런 부분들에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교사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같은 입장입니다. 네. 최근에 교육부에서 학생회와 학부모회는 법제화를 발표를 했는데요. 네네. 교사회는 뺐습니다. 네. 명백히 교육부에서 교사 패싱을 한 상태입니다. 아, 네. 네. 예. 근데 현 정부하고 이 정교조랑 상당히 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말이 안 통했는 모양이네요. 현재도 법의 노조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교육의 어떤 개혁의 중심은 교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네. 교사에게 상당한 자율권이 주어졌을 때 교사의 전문성과 자주성 이런 것들이 확립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네. 교육의 질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교사가 학교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경험 스스로 결정하고 그것을 책임지는 경험을 학교 안에서 그 교무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하게 됐을 경우에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직접 체득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됐을 경우 이 체득의 경험이 그대로 학교에서 학급을 운영하거나 수업을 네. 할 때 이런 내용들이 학생들한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굉장히 교육적 효과도 높은 방식입니다. 그런데 네. 교육부에서 교사의 법제화를 빼고 이런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김혜경 교수님, 이렇게 교사들이 간절히 원하는데 교육부가 이걸 굳이 빼는 이유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근데 저는 법제화, 네. 뭐 그게 뭐든지 법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게 매너리즘에 다 빠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법으로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지는 않고요. 네. 어떻게 하면 그런 스피릿, 혹시 그 분위기, 이런 문화를 좀 만들어갈 수 있을까?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싱가포르 같은 데서는 그야말로 매스컴에서 교사의 험담을 하거나 네. 교사를 비난하는 게 금지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는 이제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국가가 살아가려고 하고 교육을 중요시하고 더 많이 배우게 하고 덜 가르치고 더 배우자 뭐 이런 슬로건을 네. 갖고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자꾸만 법제화해서 우리는 법 만들었으니까 다 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네. 지금 일단 법제화는 여러 가지 그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또 네. 이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럴
그러지 않을까 하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짐작만 하고 있고요. 네네. 다만 중요한 부분은 이거를 제도나 법 계속해서 아까 우리가 자율성 달라 그러면서 정책적으로 자율성 달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이게 획일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학교 공동체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또 실험들을 하고 그것이 용인되고 혹시 다양성이 있다 보면 일부에서는 또 실패가 있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또 그게 실패가 아니라 이게 오히려 또 더 좋은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네. 저는 그런 걸 허용하는 분위기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교사의 걱정하는 네. 재정 부담이 0입니다. 네. 네. 재정 부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아, 네. 네. 학부모님 관점에서. 법사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네. 1995년 이후로 그러니까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뭐 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그다음에 지역 인사가 참여하는 학교 운영위원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구를 만들 때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걸맞게 하기 위해서는 그 교사 대표가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면 교사 대표 아래 그 대표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교사회는 당연히 있어야 하고요.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면 그 학부모 대표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학부모회는 반드시 있어야지 민주주의 사회에 걸맞는 기본 조직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아직 학교 운영위원회에 대표만 참여하지 네. 대표들이 있는 그 밑에 하부 조직으로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법제화라는 의미는 학교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제도가 어차피 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주체들이 참여해서 의논하는 기구라면 네네. 그 제도가 갖고 있는 기본 조직을 갖추자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우리 박정현 선생님. 예, 그 초중등 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에도 현재는 좀 미약하게나마 들어가 있죠. 그 부분을 더 구체화시키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일부 시도에서는 조례를 먼저 추진해서 이러한 어떤 부분들을 좀 채워나가는 노력들을 하시는 부분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법률이라고 하는 게 상위법과의 충돌에 대한 부분도 좀 감안을 하면서 그리고 현장에서의 어떤 더 많은 의견 수렴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법제를 또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더 시급한 거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는 그 교권 보호에 대한 부분이 지금 계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뭐 법사위 통과까지 됐다고 하는데 교권 침해에 대한 어떤 부분이 왔을 때 이제 교사들의 어떤 가르칠 권리 이게 또 법률적인 부분은 또 아니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르치는 데 있어서 또 이제 배우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편적이고 이제 행복하게 배울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서 그러한 법률도 함께 좀 더 관심을 갖고 이제 밸런스를 맞춰서 변화하는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이제 어디 김희경 교수님 말씀 들으셨는데 아까 저 하셨던 학부모님 말씀에 대한 어떻게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미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 밑에 하위 조직이 법제화돼야 되지 않느냐 그 문화가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민주성을 추구했을 때는 네. 이제 대표의 참여가 참 중요했는데 네네. 저는 지금 현재 학운위의 그런 상황을 자세히 볼 때 네. 정말 이게 독재적이고 어떤 민주적인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될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오히려 그러니까 학교 운영위원회가 있다라고 네. 하면 이게 과연 우리 아이들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어떻게 도울 것인가지 과거처럼 뭐 교장의 독단을 막기 위해서 혹은 교사의 독단을 막기 위해서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네. 저는 그런 것 자체를 다시 한번 좀 새롭게 생각해야 되는 그런 새로운 사고의 전환도 필요하다 네.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마 저희가 이제 좀 생각을 이렇게 더 모아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네, 마지막 말씀 듣고 경기도 교육청에서 어쨌든 그 2012년, 저 12년에 네. 학부모회를 조례로 제정을 했어요. 한 이유는 네. 이제 학부모회는 교사회, 학생회와 다르게 초중등 교육법을 개정하지 않고 교육감의 그 권한으로라도 조례도라로 그 학부모 총회에서 대표를 선출하니까 그 학부모회를 둘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경기도 교육청에서 어쨌든 그 6, 7년 동안 학부모회를 이렇게 조례로 제정하고 나니까 학교에 참여하는 학부모들의 모습도 많이 달라지고 또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변화를 이끄는데 학부모회를 조례로 어쨌든 법적 기구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렇게 일정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저희는 네,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알겠습니다. 의미에서 학교 운영위원회가 좀 완결된 구조로 가는데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 법제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많은 분들의 실시간 문자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그 문자가 하나 왔는데요. 9643님께서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제도적,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길 기대합니다. 이런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거의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사란 땡땡땡이다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이번에는 우리 박이선 부회장님부터 들어볼까요? 교사는 그 아이들이 걸어가야 될 네. 그 걸어가야 할 길? 아, 네.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의 그 생각이나 뭐 말투나 선생님의 생각이 네. 아이들을 성장시켜 가는 데 매우 중요하고 네.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교사는 그렇기 때문에 사명감을 좀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지금 하신 말씀도 어떻게 하면 교사들이 사명감을 유지하면서 열정적으로 네.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보완을 할까 네.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네요. 우리 박정현 선생님. 예. 제가 국어를 가르치고 이제 문학을 참 좋아해서 좀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까미가 이제 이방인으로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을 때가 1957년인데요. 네. 보통 그 수상 기념 연설을 이제 스웨덴 연설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자기의 어떤 세계관을 피력하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연설문이 되는데 이때 이제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루이 제르맹을 들게 되는데 알제리에 정말 별 볼 일 없는 이민자로 와서 힘든 시간을 보내다 2학년 때 선생님인 제르맹이 넌 글을 참 잘 쓰는 것 같다라는 격려 이거 하나로 정말 대작가가 된 것입니다. 네. 이제 교사의 어떤 역할이자 힘이 바로 그런 부분이 아닐까 작은 어떤 자극으로 네. 성장시키는 그런 네. 게 교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우리 조현희 선생님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한 교사는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 능력이라든지 또 자기가 살고 싶은 어떤 세상에 대한 꿈, 또 이웃에 대한 관심, 네. 또 지적 호기심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삶을 즐기는 네. 함께하는 그런 어떤 동반자 같은 존재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우리 네. 제가 가르친 학생들과 그렇게 네. 살고 있습니다. 네, 동반자다. 우리 김희경 교수님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교사는 우리 교육의 등불이고 희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부족한 것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비난하고 항상 못나게 여기는 사람으로부터 우리의 자녀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늘 격려하고 결국은 교육은 교사에 의해서 우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우리의 희망과 등불로 여기고 참으로 우리 교사를 소중하게 키우는 그런 분위기 네. 조성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의 희망과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온 사회가 함께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토론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하신 김희경 교수님 그리고 박정현 위원장님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조연희 부장님 그리고 박이선 전 부회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TV를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방청석에 자리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직접 문자로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계적인 리더로 꼽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그에게 학창시절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수학 선생님하고 연극 선생님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선생님들 덕분에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을 수 있었다고 그는 말을 했는데요. 그만큼 선생님은 학생 개인에 대한 것은 물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막대하고요. 저희가 그 끝을 단막에 어려울 정도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토론이 우리 모두에게 교사란 어떤 존재인지 그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생방송 EBS 교육 채널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